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 상담도 똑같이 그냥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 보는 게좀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움이 저도 좀 그렇긴 해요. 그죠? 근데 얼굴 보면 더 자세히 나올까 싶어서 저는 창피해도. 아, 저는 똑같이 나와요. 아, 네, 근데 선생님 이상하게도 네. 올해 들어오시면서 네. 문서에 변화가 있으시고, 근데 네. 5월 달 들어오면서 선생님한테 변화의 수가 크게 들어왔다 그래요. 네. 네. 뭐 그런 일이 조금 있으셨어요? 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한테 기락에 뻗치는 길이라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결혼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한번 했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한번 했다가 조금 그 결과가 해피엔딩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내가 뭔가 개운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또 못했다 그러세요. 뭐, 이혼한 게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선생님도 이런 데 다녀보시다 보면 저희처럼 이러한 신줄이 있다, 공덕이 있다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말못 들었네요. 엄마가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엄마 밑에서 나온 게 선생님이잖아요. 집안의 기운은 어디 안 가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러한 신줄 공덕이 남들보다는 조금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러한 줄력은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무당을 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올해 조금은 선생님이 이러한 5월 달의 변화의 수도 겪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8월, 9월 들어가면서 내가 뭔가 스타트가 돼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뭐가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제가 지금 부산에 있다 제주도로 왔거든요. 어머. 왔는데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정착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산에 다시 가서 다른 일을 해야 하는지 뭐 근데 그게 궁금해서. 선생님의 사주는 내가 무언가를 관리 감독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에 있어서 대장 아닌 대장을 하셔야 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무슨 일 하세요? 그전에는 가이드 일을 했었거든요. 관광 가이드 하다가 지금 일이 없어서 아는 지인이 제주도에 있어서 지금 식당에서 지금 일 봐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그 관리자급이시죠? 네. 근데 저는 아까 8, 9월 달에 뭔가 스타트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그 식당 관리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랑 좀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 있으면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랑 같이 일을 할때 있어서 하나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선생님은 선생님의 이 완벽도가 높아요. 흔히 말해 칼같이 딱딱딱 다 들어맞아야 내 승이 풀려요. 근데 남들은 그 기준점이 선생님과는 달라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이상하게도 내가 혼자 속 끓어야 돼요. 담배 필 뻔했어. 죄송합니다. 내가 혼자 속 끓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혼자 어떻게 보면 남한테 일을 맡겨놔도 또내 손이 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스스로가 나를 좀 조율을 하셔야 어떻게 보면 해결을 지을 수 있는 일. 왜냐, 선생님이 가이드 일을 하실 때에도 어떻게 보면 일 자체는 참 즐기면서 잘 하셨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뭔가 배정을 받거나 회사에 들어가면은 또막 스트레스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옆에서 일하는 그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서. 그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거기에 좀 붙어 계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물론 아는 지인도 지인이겠지만, 거기에서 뭔가 분점을 내거나 또다시 뭐 하나 더할 생각이 있단 소리야? 안 내비치세요, 그분이? 이 가게를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도와주면서 있으면 나중에 이 가게를 저한테 근데 임대를 그냥 주려고 생각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게체로, 네, 전체를.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그거 욕심내고 좀 계셔서 그렇게 내 거가 되면 선생님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뭔가 자영업 같은 장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던데. 근데 그게 선생님 이름을 걸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긴 그건 그렇죠. 네, 왜냐하면 거기가 의외로 장사가 터가 의외로 좋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되게 외지거든요, 시골이고. 근데 손님 좀 안 편해요. 그러니까 토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네. 거기서 슬슬 관리만 하고 계셔도 네. 충분히. 그리고 그거를 하시면서 나중에 선생님이 겸업으로 네. 다시 가이드 일을 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8, 9월 달에 스타트해요 했던 게 뭐냐면 네. 이때부터 뭔가 판세가 조금 기울 거예요, 선생님 쪽으로.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 네. 뜻과는 다르게 본의 아니게 정치를 하실 때가 있어요, 직장 내에서. 네 편, 내 편 나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8, 9월 달부터 그게 스타트. 근데 같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주인분, 그 지인분하고 저하고도 성격이 좀 잘 안 맞거든요. 네. 안 맞고 여기 계시는 분도 저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제가 계속 있을 생각으로는 사실 내려왔는데 좀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부산 올라가면 안 내려올 생각인데 이번에 자꾸 갔다가 언제 다시 오라거든요, 저보고. 그래서 그게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여기 있으면서 이제 제주도에 있으면 땅을 사서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 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있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빚을 내서 땅을 사야 하는지 어쩌야 하는지. 아니요, 그 운대는 없어요. 차라리 선생님 그래. 그냥 달세 사시라 그래요. 한 3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선생님 지금 몇 년생이세요? 저 70년 12월 24일이요. 51세. 그러니까 한 3년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시면 55세 들어가잖아요. 54, 5세. 네네. 차라리 그때 가서 문서수 받는 게 낫지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괜히 빚내면은 그게 나한테는 엎친데 덮친 격이 되니까. 왜냐, 선생님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죽 써서 개 주는 거. 네네. 근데 선생님 건강수를 올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 의외로 발목아지가 되게 약하다 그러는데. 아, 그래요? 절대 선생님 굽 높은 거는 안 신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네. 의외로 장 쪽이 많이 좀 안 좋다 그래요. 올해 제가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듣는데 이제 건강 관리를 뭐 검진도 좀 받고 잘 해라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뭐 어떤 분은 위가 안 좋다고 그러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가장 1차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발목. 발목아지.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장. 왜냐, 선생님이 의외로 이 스트레스를 풀고 사는 사람 같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 못해요. 제가 근데 성격이 좀 이렇게 담고 있는 성격은 좀 못되거든요. 여기 와서 내가 좀 스트레스를 제가 하고 싶은 일 다 못하니까 이게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원래 그 성격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은 네. 선생님한테 이게 내 손에 완전히 쥐어질 때까지는 조금만 내 기준을 낮추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네. 살아오시면서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되게 열심히 해요, 뭐든지. 네. 근데 이상하게 주위에 인정을 받는 게 조금 덜 해요, 내가 한 것보다. 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생님 내에도 우리처럼 신줄이 있다 보니 사람 풍파는 끊일 수가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인덕은 있다 그래요. 네, 사람으로 인해 돈은 벌어요. 근데 인복은 더럽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네, 우리네 같은 맞아. 절간 가지 마시고 네. 우리네 같은 무당집에다가 항시 선생님이 좀 빌고 살라 그래요. 뭐 제가 믿음이 가시면은 저한테 네. 선생님 초라도 좀 밝혀서 네. 끊임없이 이 빌던 공주를 조금만 이어가셔서 네, 사주팔자를 조금만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주도세요? 저요? 네. 저 부산인데. 아, 부산이에요? 네. 부산 서면은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저 초량동이요. 제가 신당이 두 개예요. 네, 서울 그 서초구 반포동에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부산 초량동에 하나 있고. 네. 그러면 초량 그 계신 거 문자로 주소 좀 띄워주세요. 접장 하게 되면. 아, 제가 제 거 제 거 그 연락처가 네. 혹시 메모 가능하세요? 잠시만요. 네.
네, 불러주세요. 010 네. 9327 네. 9261 네. 네, 이쪽으로 저한테 그 저 네. 제주도에요 이러면서 문자 아. 하나만 주시면은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전화 상담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요. 웃기죠, 선생님?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 영상통화도 정말 웃겼어요. 그리고 저도 영상통화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전화상담 하거든요. 이렇게 전화상담도 저는 대면상담이랑 똑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받고 하니까. 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바로 볼 수 있는 그 가슴 보잖아요, 거의. 그죠. 근데 요즘은 근데, 전화상담 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렇구나. 이거 아니면 저는 부산에서 뭐 친구 하는 거 보고 괜찮은 막 그 김밥 체인점도 할까 생각했었나. 아니요, 그것보다는 선생님 그 터가 너무 아깝고 그 가게가 너무 아까워요. 그거 조금만 욕심 내세요. 흔히 말이 그거 있잖아. 아, 네. 그래 내가 왕권 잡을 때까지 더럽고 치사하지만 조금만 참는다. 조금만. 근데 그게 별로 안 걸려요. 아까 8개월 달부터 스타트 된다고 하니까 네. 조금만 한 두세 달만 참아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잘 되시면 저 제주도 놀러 가면 맛있는 거 주세요. 아, 맛있어요. 그래, 근데 선생님 거기 뭐 네, 어령 그 서바를 들어오셨어요? 네? 어령 서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이거 체인점이에요, 서바집. 어령 서바라고. 부산에도 있는데. 저도 잘 못 보이는데 부산에도 있대요. 근데 거기가 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게 맛있대요. 맛있어요. 응. 어, 체인인데 맛이 괜찮아요. 그 메뉴도 다양하고. 그 특히 뭐 모르겠어. 풀떼기 들어가는 게 있나? 뭐가 되게 맛있대요. 아, 이거 그거 서바 팔고 갈비탕 팔고 국밥 팔고 돈가스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뭐 전면 같은 거 있고 그래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풀떼기 들어가는 게 되게 맛있대. 아, 풀떼기 국밥. 아. 응. 국밥 맛있어요.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거 제가 끄는 거를 모르거든요. 선생님이 끊어주세요. 네. 네.